자, 구독자 여러분께 경례! 건달 파라우! 오늘의 총은 무려 1873년 미국의 제소총 M1873입니다. 권총. 권총. 제식권총. 네. 아무튼 와, 이해해주세요. 네. 오랜만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총기가 나와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게 나는 너무 멋있어. 하, 막 이렇게 막 플라스틱 조각장 특수관 달리 나와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로 달리 나와줬고요. 예, 이게 정말 수려하지 않아요? 인수해. 어? 총 주인분 앞에가 있잖아. 아 진짜. 이거 얼마 주고 사셨어요? 택스비까지 포함해서 45? 45만원. 기억이 정확하게 나요. 거기에 이제 이거는 빼고지. 이거는 이것 때문에 따로 사신 거. 와, 당연히. 그러니까 가죽이 좀 쎄삥이야. 벨트는 그거 제품인데. 이거를 홀스터는. 네. 아. 벨트는 아. 이게 탄 느는 것 때문에 제품이 나오는 거고. 이거 가죽 공방 같은 데서 주문을 하신 거. 와, 주문 제작 대박이다. 필명이나 뭐 서바이벌명이나 뭐 총기명. 성함을 본인 아, 오픈을 대면 소개를. 페레나. 페레나. 예, 예. 아 페레나님의. 예, M1873입니다. 와, 야 진짜 우리가 뭐 서부극이나 이런 거 보면 보안관들 다 그 느낌. 아. 딱 그 총이야. 아. 자동권 총이 나오기 전까지 한 100년 정도는 100년 가까이. 이야, 예쁘다. 이게 그래서 콜트사에서 나온 총이고 SAA 싱글 액션 암이라고 불리죠. 딱 이것도 보면 이 보안관 표시 이거. 자, 차원. 와 이러고 있으니까 딱 그거 같아. 네. 영화에 나오는 그 살 엄청 많이 찐 그 일 안 하는 보안관 아저씨 있잖아. 딱 그 느낌인데? 이따가 이거까지 딱 채워놓으면 딱 그 yeah. 느낌 날 것 같아. Show me driver license. Okay. 아! Put your hands up.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 콜트가 뭐 무병 장수할 수 있게 해준 총기들 중에 하나고 1972년에 설계해서 73년에 시판된 권총 모델명은 M1873이지만 우리에게는 싱글 액션 아미 또는 콜트 피스메이커라는 이름으로 더 피스메이커. 많이 알려져 있죠. 평화를 만드는 자네. 원래 금속제 탄피를 사용하는 게 스미스 앤 웨슨의 특허가 있었대. 오. 스미스 앤 웨슨 지난번에 네. 했던 그 파이어. 응? 네? 파이어보드 있었잖아. 콜트 파이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콜트인가 보네. 그러니까 네. 우리 스미스 앤 웨슨 거 뭐 했지 권총? 안 했어. 안 했어? 안 했던 거 같은데. 안 했어. 네, 안 했어요.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네. 스미스 SNS 권총도 괜찮은 게 제품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길이에 따라서 4.75인치, 5.5인치, 7.5인치 시빌리언, 아틸러리, 캘버리 즉 민간인 포병, 기병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존재한대. 기병은 짧고 기병이 긴 거. 왜? 원래 총의 단축 버전이 기병 때문에 나온 거잖아. 걔는 소총을 안 들고 다니고 카빈 대신 이걸 들고 다니니까. 아, 짧은 소총이 아닌 긴 권총을. 그래서 이만 그 긴 캘버리 모델을 썼고 포병들은 좀 짧은 자위용으로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아예 제일 짧은 이게 그 모델인 것 같아. 시빌리언 모델은 일반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거. 결투하고 보안관들이 이놈식을 하면서 막 하고 다니고 그게 시빌리언 모델이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했고 30가지 바레이션과 여러 가지 총열 길이를 가진 모델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 원래 피스메이커는 회사에서 붙이거나 사람들이 붙인 게 아닌데 이거를 파는 엄청난 거물 거상이라 그래야 되나? 그 사람이 붙였대. 총포상? 총기 딜러? 그런 사람이 이름 붙인 거야. 월마트 같은 데서 붙인 거야. 그러니까. 엄청. 근데 이 양반 이거 붙이길 좋아했대 엄청나게. 근데 이름 잘 졌네. 다른 애들은 뭐 이상한 거 막 오만 거 많이 붙였는데 얘는 피스메이커라고 붙였는데 생긴 것도 괜찮고 총 성능도 좋고 피스메이커 이름도 나쁘지 않네? 해가지고 피스메이커라고 불린다. 이게 옛날 리볼버들은 실린더가 옆으로 엮여진 스윙바이 형식이나 스윙바이 형식이 아니고 한 발씩 들어가. 한 발씩 장전하고 옆으로 안 제껴져? 아 이게 네. 안 나와요. 일로 넣고 빼는 거야. 일로 여기 안으로. 리볼버 하면은 이게 옆으로 빠지는 게 실린더가 옆으로 빠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렇게 대응 걸로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게 최신 버전이에요 정말. 최신이에요 최신. 그 형생이 요 형식과 그 중절식 우리가 라떼 거. 아저씨들 옛날에 화약총 있잖아요. 빵빵빵빵 쏘던 거 거기가 여기 한 똑하면 맞아 이렇게 꺾여 맞아 그거 중절식이라 불렀어요. 네.
그 방식도 사용을 했는데 그 방식은 강도 문제가 있어서 예, 도태가 되고 요 방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됐어요. 맞아. 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생각난다. 어렸을 때 사용하던 그 총을 뚜각 해가지고 꺾여가지고 캐파야. 화약, 화약. 맞아. 네. 화약 꽂아가지고 딱 꺾어가지고 땅땅 쏘던 거. 그러다가 화약 소리 안 나면 다시 돌려가지고 몇 번 하다 보면 피식 뭐 이런 그치. 예, 딱 뜯어가 버리고 이걸 아시면 최소 30대 중반 이상이다. 그렇다. 그리고 요 앞에 파이썬 할 때는 언더러그라고 붙어 있었잖아요. 네, 앞에 밑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얘는 기능이 있어요, 스프링이. 왜냐면은 다 쏘고 나면 한 피를 빼야 되잖아. 얘로 밀어주는 거야. 한 발씩? 한 발씩. 아, 이거 이런 방식이구나. 그래가지고 아이 너무 신기하다. 그 영화에... 야, 이게 총이지. 이런 거 재밌어. 영화에서 보면 저렇게 가는 게 나올 거예요. 다 쏘고 나서 딱 제끼고서 착착착 하면서 빼는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영화에서. 와, 이거 그럼 탄도 여지껏 우리가 했던 그 총들의 탄보다 훨씬 더 무겁다. 왜냐면은 이거는 저기 되거든. 황동피거든. 황동피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본 오리지널 탄피가 네. 황동피예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비비탄이 그러면 진짜로 이 앞에 탄두가 비비탄인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로 실제 총기하고 비슷한 거네. 아, 느낌이 비슷하지. 홀트에서 되게 자랑 이걸 나와서 자랑했던 게 3단계 이거 해머를 엄청나게 광고를 했는데 여기서 100% 구현은 안 됐는데 얘는 싱글 액션만 됩니다. 그래서 쏠 때 이 상태에서 방아쇠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개 단계가 있어요. 왜? 실총이 그렇대요. 저도 보기만 영상으로 저도 보기만 했습니다. 처음 봐요 나도 이거. 되게 신기해요. 한 번 당기면은 얘는 지금 움직이는데 실린더랑 방아쇠가 고정된대. 아, 안 움직여? 어, 안 움직여. 안전상태야. 발사가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러니까 살짝 밀렸다가 놔줘서 발사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거네. 어, 한 번 놓으면은 실린더도 안 돌아가고 쏠 때 되면은 당겨서 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두 번 당기면은 이게 장전 모드인 상태야. 실린더가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고 여기서 이걸 돌려서 뺄 수가 있어. 뺄 수가 있어.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이젠 발사. 발사. 쏠 수 있는 거지. 요게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해서 영화란 영화에 웬만하면 다 등장하죠. 이스펜더블에서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저기 스텔론 아저씨가 쓰잖아. 그리고 은근히 옛날 총 많이 나오는 그 우리 톰 하리씨가 이상한 영화 찍은 라스트 사무라이도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이게 나오고 막 그래요. 나도 이제 그 장철이 얘기 듣고 그 동영상 검색해서 봤는데 이제 빨리 쏘는 아저씨 있잖아요. 빨리 쏘는 아저씨. 패스트로 한 거. 패딩. 그게 이제 좀 오래된 영상이잖아. 맞아. 굉장히 위험하게 촬영했더라. 카메라맨 아저씨가 이렇게 찍어. 이렇게 찍는데. 있지. 여기에 풍선이 있어. 근데 이 아저씨가 이 풍선을 향해서 쏴. 그것도 빵. 근데 더 웃긴 거는 초고속 카메라? 그게 아니니까 안 잡혀. 언제 쐈는지 잘 안 보여. 때려지기도 안 잡혀. 그거를 패닝이라 그래. 패닝. 그래서 서부영화에 나오는 이거를 방아쇠를 당겨 놓고 이거를 이렇게 쏘는 거야. 이걸 패닝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쓰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빨리 뽑는 거를 패스트 드로우. 근데 궁금한 게 이거를 땡긴 상태로 이렇게 쏘면 실린더가 돌아가요? 돌아가지. 돌아가요. 이거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니까. 아, 말 그대로 방아쇠는 해머를 잡고 있는 거 풀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야. 안 하니까. 실린더 돌아가는 거는 이 방아쇠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면 실린더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요까지가 어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여기 대만 UMAX. 대만 우마렉스. 이거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에어건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와 근데 있고. 근데 왜 그렇게 에어소프트 관계에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거요? 이거를 누가 들고서 게임을 뛰어? 얘는 소장용이야. 장식용이지. 이봐요. 누가 그거를 들고 뛰어요 라는 거 다 가지고 뛰었잖아요 당신들. 나? 안 들고 뛰는 거 있어. 나도 당신도 그렇잖아. 저걸 누가 들고 뛰어라고 하는 거 들고 뛰잖아. 나는 얘는 들고 안 뛰어봤어. 근데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지원 부탁드립니다. 스미스 웨네슨의 M500이라는 리볼버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총 중에 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총이 아 어마어마해. 보면 깜짝 놀랄 거야. 그걸 들고 뛰고 미친놈 소리 많이 들었지. 만약에 그 서바이벌 게임장에 가면 사람들이 우아하고 몰려들긴 하겠다. 그럼 처음 봤던 거는 2000년대 한 2005년? 그때쯤 한 중순에 한번 봤을 거예요. 근데 아는 분 한 분이 정말 이거를 사가지고 이게 이제 국내에서 이것만 뽑아가지고 패스트로 이거 하는 거 그 시합이 있대. 동호인들이 따로 있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국내도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도 해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거를 사셨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 카우보이 모자 이런 호스도 지금은 가죽 공방에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없을 때니까 그거를 그분은 조끼에 부츠에 카우보이 모자에 정말 제작 보안관 배지도 달고 오, 진짜로 그걸 다 해가지고 풀셋으로 짠히 다 맞춘 거야 정말로 형 욕 한 바가지 아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욕 아니 그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어 그분 정말 그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는 실제로는 총을 뽑아보지도 못하고 탈락 왜 꼴등 느려서 아, 느려서 뽑아,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고 뽑아가지고 어물쩍 하는 순간에 2초 3초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인물에 뉴비가 들어가서 헤엄쳐 몰라다가 익사하는 거야. 그냥 그럴 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걸어만 다니면 돼. 근데 거기서. 웃긴 거는 그분은 말 그대로 이거를 뽑지도 못하고 뽑아줘서 제대로 싸보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예선 탈락한 거잖아. 근데 상은 탔어. 베스트 드레스 상. 그러니까 그 안 쓰고 그냥 거기 자리를 돌아만 다녔으면 아, 원래 명예롭게 그런... 상만 타는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장식용으로 올려놔도 딱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거를 장식해 주신 분들도 아마 가끔씩 꺼내셔서 하아 해가지고 싹 한 번씩 닦아서 뿌듯할 것 같아요. 뿌듯해하면서 딱 장식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갖고 왔으니까 우리 막 이렇게 가지고 여기 지문 막 우울했잖아. 나중에 닦아야지. 원래로 한다면은 어차피 더 닦고 하얀 장갑 끼고서 해주셔야 되는 아니, 거야. 어차피 오늘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싹 한번 닦는다는 생각으로 갖고 오셨을 테니까. 알아 프로. 야 보안관 돼지다. 우수한 우수한 매. 왜 이러는 걸까요, 이분? What? 자 이번에 써볼 총은 아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M1894 아 힘들어 싱글 액션 아미 싱글 액션 피스메이커라고 호칭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6발이 들어있고요. 당겨서 쏘고 6발을 쏠 거고요. 탄피를 빼고 6발을 재장전에서 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발이 있는데 안 맞겠지만 패닝으로 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서 장전하고 6발 쭉 쏴볼게요. Listen, I have a gun. You know? I have a gun. 여러분 제가 잘 참고 삽니다 이렇게. 나 아우 진짜 한 대서 까고 싶어. The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그리고 반동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시게 쏘시면 되고 100% 잘 나갈 거라는 그건 없어요. 어차피 이 총은 그렇게 정확하게 쏘는 이거 아니에요. 그립이 미끄러우니까 장난치다 떨쳐. 아니 그러다 다쳐. 뭘 다쳐요 또? 뭘 총이 다친다고. 아니 지금 아 총이 다친다. 아, 총이 다친다고. 아, 성이 다치는 자기가 다치는 건 상관없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알았어 이 양반아. 다치는 게 문제지. 알았어. 끝까지 당기고. 자. 1단, 2단, 3단. 와. 와. 예! 오, 한 방에 들어갔어. 와, 이거 잘 맞는데. 오케이. 한 발 쐈고 어차피 이거는 뭐 정확도는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쐈죠? 다 쐈어요? 아 그 다음에 한 칸 달고 두 칸 당겨서 두 칸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열고 얘를 누르면 요거로 구멍 맞추라 핑! 조이로 원래 맞추고 꼭조이 원래는 안 빠져야 되는데 얘는 그냥 그래도 빠져 오케이 끝 그리고 맞추고 다시 장전 이렇게 중간에서 빼면은 치카. 내가 어디서 뺀지 모르니까 한쪽에서 빼야 한쪽에서 안 그러면 돌리고 힘드니까 여섯 번 사용하지 않았어? 잡고 한번 양 손으로 잡으시고 네. 땡긴 상태에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이거를 연속으로 네, 나가거든요 연속으로 오른손으로 당기고 가지고 있고 왼손으로 팡팡 아, 이거 땡기라고 패닝으로 장전하고 탕 쏘고 왼손으로 그 상태에서 상태로 그렇지 예 네, 그걸로만 땡기고 놓고 그렇지 가스다 됐다. 몇 발 쐈죠 지금? 총알을 하나 하나 넣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느꼈어. 맞아요. 축구, 축구, 축구. 두 발은 받으면 돼. 축구, 축구.
비비비. 그리고 이렇게 긁어 내리듯이 이렇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되는 거잖아. 석양이. 그렇지. 탕탕탕. 여섯 발 쏘면 돼. 석양이. 안 맞을 거 뻔히 알지만 대충 쏴봐. 그냥 느낌만 느껴보는 거야. 석양이 친다. 석양이 친다. 오케이. 허공을 갈랐어. 다 헤드샷. 그리고 생각보다 뭐랄까 깊숙이 당기지 않아도 계속 잘 나가는 느낌이랄까? 아, 네가 옆에서만 살짝만 하면은 이게 원래는 실총은 탁 가지고 완전히 뒤에까지 왔다가 장력에서 땅 때려야지 탄이 나가잖아. 근데 저거는 뒤에서 살짝만 가가지고 해보러 콕콕 찍으면 탄을 발사가 되거든. 그러니까 착착착 나가죠. 정말 피스메이커라는 이름답게 요 한정만 있으면 세상의 평화를 지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으로 괜히 설치다가는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이 에어소프트건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뭐 에어소프트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지금 조금 어려운 상태거나 좀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정말로 제가 최대한 어떻게든 돈이 안 들어드리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서 홍보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아름다운 것은 발사하는 것도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나? 성능은 괜찮아요. 얘는 안 나가도 상관없는 솔직히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폼이야.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아빠 나 저거 한 번만 만져본다고. 그때는 아마 케이스에 딱 짜가지고 넣어놓았을 거야. 금고에다 넣어두실 거야. 금고에다가.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안전관리 당연히 잘 하셔야 되니까. 자, 오늘 몇 번 총은 M1873이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께 금액 건달.